이렇게 여기 나오셔서 저쪽 티스트도 있는데 저쪽에 마이크 하나 대는 게 아닌 거죠? 저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거 한번 켜보고 이렇게 아니면 켜야 돼요? 이렇게 마이크 그 다음에 이 티스트를 좀 가운데다 놓고 마이크 하나 하나는 이걸로 했는지 그게 두 개 해볼게요. 두 개. 있어요. 크게 이걸로 하세요. 앞에 이걸로 하세요. 크게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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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뭐 많이 하나 둘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는 게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있습니다. 그 85년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을 때는요, 저희 집안이 핵빨갱이 집안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계급을 4개 계급으로 나눕니다. 적대계급, 말 그대로 적대계급입니다. 1.4부터 때 6.25 때, 1.4부터 때 한국에 넘어오셨거나 친척분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을 쥐면 자기 친척에게 촛불을 못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적대계급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불순계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순한 자들입니다. 어떤 불순한 자들?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격진을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는 사람들은 기본계급인데요. 뭐야 왜 저 따위 식으로 해? 일제 때도 이렇게는 안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적대계급으로 취급이 돼갖고 말 잘못하다가 어디 갑니까? 네,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말 잘 듣는 기본계급. 사실 그들이 성경에서 봤을 땐 죄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개인을 우상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북한에서는 아주 기본계급으로 취급을 해주죠. 그런 분들이 기본계급. 그 위로 올라가면 적대, 불순, 기본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계급이 있습니다. 그거를 밑에 세계 계급들의 뭐라고 다른다? 핵 빨갱이다 이렇게 다릅니다. 적대 계급이나 불순 계급이 그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핵 빨갱이 집안에서 응애 이름을 터쳤는데 아버님이 군 출신이었어요. 장교였고 이후에 장성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괜찮았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노숙자랑 똑같이 먹고 살더라고요. 한국의 노숙자분들이 더 세십니다. 서울역 앞에 가보시면요 엉덩이 아프다고 전화 하나 하면요 트럭이 하나 와가지고 초록색 매트리스 다 깔아주고요 참이슬에 네 완전 따끈따끈한 순대까지 드십니다. 참이슬을 구경도 못했는데요 북한에서.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는 왜 내가 제일 잘 살았다고 생각했냐면 다들 굶어 죽거나 하루 세 끼만 먹으면 잘 사는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 끼 먹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같은 데 오면 북한에서의 이제 뭐 상류층인가 뭐 이런 거를 나누더라고요. 말하는 거 듣고 세 끼 다 먹고 흰쌀밥을 먹었다면 상류층입니다. 그 상류층에게는 차도 없고 집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내게 하나도 없는데도 상류층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기준에서. 나는 그래서 맨날 눈만 뜨면 북한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맨날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아빠의 권력이 막 하늘을 찌르도록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맨날 표창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김정일 표창을 제 친구가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다음날에 와서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쟤는 김정일 표창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랬더니 아빠께서 그럼 전화 한 통화로 우리 딸 학교? 네 지금 주소 알려주니까 다음날에 김정일 표창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푸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 하나도 안 해도 사는 세상. 그냥 공주였죠. 근데 세상이 궁전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궁전이어야 내가 공주처럼 예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북한의 영하 40도입니다. 겨울에 제가 함경도 쪽에 나선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추워서 한국에 와서 아직도 제가 패딩을 안 입습니다. 지금 입국한 지 6년 차인데 한국 겨울이 북한의 가을 같아서 안 입어요. 패딩 사놓고 안 입습니다. 겨울에 나가면 한 30분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대야 겨울입니다. 입김이 올라와서 눈썹이 하얗게 얼어야 되거든요. 숨을 들이쉬면 코가 딱 얼어붙는 그게 겨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학교를 가다 보면 길 옆에서 아이들이 이불도 안 덮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사를 해서 꽃제비들이 엄마들이 죽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이 저는 이제 신체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신체는 이제 뭐 생물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사람의 뼈 이게 신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게 신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체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날이 추운데 애들은 왜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냐고 계속 엄마 보고 엄마 이불을 안 덮고 쟤는 왜 밖에서 자고 있어 하면 어머니가 눈을 가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학교 갈 때 봤는데 올 때 보면 없어져요. 네, 그럼 다 어디에 미친지도 모르고 이런 구루마라고 하는 큰 구루마에다가 새끼 이게 명집 새끼 집을 깔고 시체 두고 놓고 위에다 한 구 또 깔고 시체를 끌어서 산에 올라가는 도로 청소를 하는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한국처럼 막 운동을 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던 이유는 해외를 못 나가게 하고 나라를 다 막아놓고 여권이라는 걸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평양에 가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갈 때도 진짜 웬만하면 비자를 안 떼잖아요. 몇 개 나라를 비자 안 떼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갈 때 비자 떼는 미국이나 갈 때 떼는 비자 같은 거를 국내에서 평양 가는 거를 비자 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TV만 틀면 누가 나옵니까? 네, 뭐 핵보다 배가 먼저 터질 것 같은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앉아있어요. 국민들 다 삐쩍날아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이래요. 군사강국, 뭐 경제강국,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경제강국이 이렇게 사니까 남조선은 더 꼬쟁처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북한 사람을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타잔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다닐 줄 모르잖아요. 짐승이랑 같이 짐승으로 타면 막 뛰어다니다가 제니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 거를 보고 자기도 섰는데 엄마 자기도 사람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있네. 깜짝 놀라듯이 북한 사람 똑같습니다. 폐쇄를 시켜놨으니까 이게 진정한 독재입니다. 진짜 독재는 사람의 생각까지 마비를 시키는 게 독재입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틀리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독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생각까지도 다 마비를 시켜 놓다 보니까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가면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나는 살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서 감사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다른 나라 가면 더 죽는 줄 알았죠. 우리가 경제강국이라니까. 그러던 제가 한번 좋다는 건 다 나름 북한에서는 좋다는 거 먹고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찬양으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북한에서 제가 짱 먹고 왔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짱 먹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악기 하나도 다른 친구들이 하기 어려웠어요. 악기 값이 집 세 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린 시절 1990년도 초중반 때 집 한 채가 500불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경제가 조금 살만해져서 그렇게 싸진 않은데 그때 500불도 안 하고 빵 세 개의 아파트를 바꿔먹을 때예요. 97년도 8년도 때 사람들이 죽는데 내가 엄마 죽고 아빠 죽고 아들이 혼자 살았는데 이제 죽으면 이 집에서 아무것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다 쓰지 내 돈 주고 사지만 우리가 죽을 때 다 못 가질까잖아요. 그냥 빌려다 쓰고 가는 건데 빌려 쓰는 비용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바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세 개라도 먹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 세 개로 집을 팔았습니다. 아파트 세 칸짜리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괜찮게 살만한 동네는 500불이면 좋은 집을 살 텐데 제가 악기를 1500불짜리를 지불당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랑 그런 거를 메고 다니면서 막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속편하긴 합니다. 비교하는 것보다는.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개 처형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세우는 거 아십니까? 공개 처형하는데 아이들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왜? 초등학교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면 처형하는 장면이 안 보일까봐 아이들부터 세웁니다. 키 작은 순서대로 쭉 뒤에 어른 서는데 막 갔는데 제가 중학교가 되던 했는데 막 한 20명을 접판을 하는데 거기 살인자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뿐더러 유통까지 했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하고 남조선 드라마라고 합니다. 남조선은 한 하늘을 살고 이거 살 수 없는 천체지 월수다. 올해가 6.25 70년이 되잖아요. 6월 25일 6.25도 우리가 토끼처럼 잘 살고 있는데 1950년도에 15개의 나라를 꿇고 한국 국군이 북한을 쳐들어온 걸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왔으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한국어로 나또 반대 얘기를 하더라. 헷갈립니다.
돼요. 그때 제가 총치고 싸워야 딱 인식이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헷갈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6.25 전쟁 가장 많은 67개의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라 나와 있어서 그 뭐 다른 나라들에서 67개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라 북한 말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원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남조선 영화를 봤는데 남조선에서 총을 가지다가 북한 사람을 쏴 죽인 것도 아닌데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시키네?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죠. 저거 보면 너네도 저렇게 죽어. 이걸 알려주려고 사실 사형을 시켰는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예, 느낌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듣자마자 한국 드라마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거를 보면 사람을 죽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와서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상남자거든요. 아빠가 딸바보거든요. 그냥 딸바보인데 아빠 한번 뭐 하나 딱 부탁을 다시는 이제부터는 부탁 안 한다고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아빠가 네가 무슨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하느냐고 이때까지 계속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빠가 해줬지 이번에 내가 부탁한 건 처음이라고 한국 드라마 한 편만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걸리면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아빠도 철칙이 되고 막 그 적대기급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밥을 안 먹었죠. 저는 좀 떼 쓰는데 좀 명맹했습니다. 막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볼게. 너 그 드라마 왜 보려고 그러니? 그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지 않니? 그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지 도대체 알고 싶다고 그런 게 왜 사람이 죽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아, 내가 망토미를 하나 낳구나 그래서 참 그냥 하지 말라고 안 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하지 말라니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아이를 낳고 옵니다. 이 아버님께서 어차피 딸모 보십니까? 한국 드라마를 끼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 여러분 한국엔 지금 어때? 테이프라고 이렇게 돌려갖고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란 거 한 번 다 보면 마지막까지 다 감아야 다시 보는 가을 동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가을 동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가을 동화 뭔지. 예,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을 동화를 딱 봤는데 지금도 제가 송승헌 팬입니다. 한국 보면 다 송승헌이 같은 남자가 있는 줄 알았죠. 얼마면 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처음에 원했냐? 한국 드라마에 김일성을 찢어 죽여라, 무슨 김정일을 뭐 어쩌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감히 저 신에게 저렇게 대들면 다 죽는데 뭔가 신에게 대드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드라마를 탁 봤는데 3일 동안 학교 안 가고 갔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벌 사제가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 등장하고 송혜교가 막 생머리를 막 날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사람 그거 얼마고 돼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무리 봐도 김일성, 김정일 역할은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한 3일을 봤는데 아버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딱 걸고 끝까지 보고 아버님이 수고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막 우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봤는데 아빠가 야 한국 드라마 야 너무 재밌다 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어디서 빌려오시냐면 이제 보이지동원한테서 빌려온 거예요. 네, 이제 북한 간부들은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네, 부정부패 천국이에요. 서로 그렇게 윈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이건 너무 재밌다 이 남조선 아이들이 영화 하나 잘 만들네 그러시면서 저보고 영화 보고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죠. 그렇죠? 아빠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오프카에 하이힐을 신고 재벌 삼촌한테서 다이아몬드 받으면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웃으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거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나 질문 있어. 한국은 헐벗고 군주랬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침공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맨날 때려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때린다는 게 우리 일제 식민지를 북한에서 한국에서 36년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김종일 표창을 제 친구가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다음날에 와서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쟤는 김종일 표창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그랬더니 아빠께서 그럼 전화 한 통화로 우리 딸 학교? 네, 지금 주소 알려주니까 다음날에 김종일 표창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푸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희 하나도 안 해도 사는 세상. 하, 그냥 공주였죠. 근데 세상이 궁전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 궁전이에요야 내가 공주처럼 예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다음부터 굶어 죽어가는 친구들을 봤어요. 북한의 영하 40도입니다. 겨울에. 제가 함경도 쪽에 나선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너무 추워서 한국에 와서 아직도 제가 패딩을 안 입습니다. 지금 입고 간 지 6년 차인데 한국 겨울이 북한의 가을 같아서 안 입어요. 패딩 사놓고 안 입습니다. 겨울에 나가면 한 30분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산타 할아버지가 대야 겨울입니다. 입김이 올라와서 눈썹이 하얗게 얼어야 되거든요. 숨을 들이쉬면 코가 딱 얼어붙는 그게 겨울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운 겨울에 학교를 가다 보면 길 옆에서 아이들이 이불도 안 두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사를 해서 꽃제비들이 엄마들이 죽고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사람이 저는 이제 시체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시체는 이제 뭐 생물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 사람의 뼈 이게 시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게 시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체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를 추는데 얘들은 왜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있냐고 계속 엄마 보고 엄마 이불 안 덮고 쟤는 왜 밖에서 자고 있어 하면 어머니가 눈을 가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학교 갈 때 봤는데 올 때 보면 없어져요. 네, 그럼 다 어디에 묻힌지도 모르고 이런 구호바라고 하는 큰 구름 안에다가 새끼 이게 몇집 새끼 집을 깔고 시체 두고 놓고 위에다 한구 또 깔고 시체를 꿇어서 산에 올라가는 도로 청소를 하는 도로 청소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했으면 한국처럼 막 운동을 했을 텐데 그게 잘못된 줄을 몰랐던 이유는 해외를 못 나가게 하고 나라를 다 막아놓고 여권이라는 걸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평양에 가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갈 때도 진짜 웬만하면 비자를 안 떼잖아요. 100 몇 개 나라를 비자 안 떼고 갈 수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갈 때 비자 떼는 미국이나 갈 때 떼는 비자 같은 거를 국내에서 평양 가는 거를 비자 떼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TV만 틀면 누가 나옵니까? 네, 뭐 핵보다 배가 먼저 터질 것 같은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앉아있어요. 국민들 다 삐쩍날아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강국이래요. 군사강국, 뭐 경제강국,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경제강국이 이렇게 사니까 남조선은 더 꼬쟁처럼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이렇게 북한 사람을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타잔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다닐 줄 모르잖아요. 짐승이랑 같이 짐승으로 타면 막 뛰어다니다가 제니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선 거를 보고 자기도 섰는데 엄마 자기도 사람처럼 두 발만 걸을 수 있네. 깜짝 놀라도 북한 사람 똑같습니다.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진정한 독재입니다. 진짜 독재는 사람의 생각까지 마비를 시키는 게 독재입니다. 이게 아니네, 이게 틀리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독재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생각까지도 다 마비를 시켜놓다 보니까 사람이 막 굶어 죽어가면 불쌍한 게 아니고요. 나는 살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서 감사했고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다른 나라 가면 더 죽는 줄 알았죠. 우리가 경제강국이라니까. 그러던 제가 뭐 좋다는 거 다 나름 북한에서는 좋다는 거 먹고 하고 싶다는 거 하고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찬양으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요. 북한에서 제가 짱 먹고 왔어요. 근데 한국 오니까 또 짱 먹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악기 하나도 다른 친구들이 하기 어려웠어요. 악기 값이 집 세 채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린 시절 1990년도 초중반 때 집 하체가 500불을 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경제가 조금 살만해져서 그렇게 싸진 않은데 그때 500불도 안 하고 빵 3개의 아파트를 바꿔먹을 때예요. 97년도 8년도 때 사람
세상 살았는데 이제 죽음에 기집해서 아무 사람이 죽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다 쓰지 내 돈 주고 사지만 우리가 죽을 때 다 못 가질 거잖아요. 그냥 우리 빌려다 쓰고 가는 건데 빌려 쓰는 비용을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바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빵 세 개라도 먹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빵 세 개로 집을 팔았습니다. 아파트 세 칸짜리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괜찮게 살만한 동네는 500불이면 좋은 집을 살 텐데 제가 악기를 1500불짜리를 지고 다녔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악기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메고 다니면서 막 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죠.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속편하긴 합니다. 비교하는 것보다는. 근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공개 처형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북한은 초등학교부터 세우는 거 아십니까? 공개 처형하는데 아이들을 제일 먼저 세웁니다. 왜? 초등학교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면 처형하는 장면이 안 보일까봐 아이들부터 세웁니다. 키 작은 순서대로 쭉 뒤에 어른 서는데 막 갔는데 제가 중학교가 되던 했는데 막 한 20명을 재판을 하는데 거기 살인자도 있었고 뭐뭐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았을 뿐더러 유통까지 했다 이러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안 하고 남조선 드라마라고 합니다. 남조선은 한 하늘을 살고 이거 살 수 없는 천체지 월수다. 올 해가 6.25 70년이 되잖아요. 6월 25일 6.25도 우리가 통계처럼 잘 살고 있는데 1950년도에 15개의 나라를 꿇고 한국 국군이 북한을 쳐들어온 걸로 배웠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왔으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한국어가 또 반대 얘기를 하더라. 헷갈려요. 그때 제가 총 쥐고 싸워야 딱 인식이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너무 헷갈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6.25 전쟁 가장 많은 67개의 나라가 참전한 전쟁이라 나와 있어서 꼭 뭐 다른 나라들에서 67개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라 북한 말은 안 믿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원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남조선 영화를 봤는데 남조선에서 총을 가지다가 북한 사람을 쏴 죽인 것도 아닌데 드라마를 봤다고 사형을 시키네?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봤죠. 저거 보면 너네도 저렇게 죽어! 이걸 알려주려고 사실 사형을 시켰는데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네, 느낌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듣자마자 한국 드라마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길래 그거를 보면 사람을 죽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고 와서 아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상남자거든요. 아빠가 딸바보거든요. 그냥 딸바보인데 아빠 한번 뭐 하면 딱 부탁을 다시는 이제부터는 부탁 안 한다고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한다고 했더니 아빠가 네가 무슨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을 하느냐고 이때까지 계속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빠가 해줬지 이번에 내가 부탁하는 건 처음이라고 한국 드라마 한 편만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걸리면 죽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아빠도 철칙이 되고 막 그 적대기급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밥을 안 먹었죠. 저는 좀 떼쓰는데 좀 명맹했습니다. 막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아빠께서 밥을 너무 안 먹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볼게. 너 그 드라마 왜 보려고 그러니? 그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이 죽었지 않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사람이 죽는지 도대체 알고 싶다고 그런 게 왜 사람이 죽는지 알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아 내가 망토미를 하나 낳았구나 그래서 그런 거 참 그냥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하지 말라니까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아이를 낳고 옵니다. 이 아버님께서 어차피 딸만 보시니까 한국 드라마를 끼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예 여러분 한국엔 지금 어때 테이프라고 이렇게 돌려갖고 보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라고 한번 다 보면 마지막 가지로 다 감아야 다시 보는 가을 동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가을 동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가을 동화 뭔지. 예, 세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을 동화를 딱 봤는데 지금도 제가 송승헌 팬입니다. 한국어 다 송승헌이 같은 남자가 있는 줄 알았죠. 얼마면 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처음에 원했냐? 한국 드라마에 김일성을 찢어 죽여라 무슨 김정일을 뭐 어쩌라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걸 못하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감히 저 신에게
시내에 저렇게 대들면 다 죽는데 뭔가 시내에 대드는 게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으로 드라마를 다 봤는데 3일 동안 학교 안 가고 갔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벌 사제가 한 놈이 아니고 두 놈이 등장하고 송혜교가 막 생머리를 막 날리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사람 그거 얼마고 돼 막 이런 거 나오고 아무리 봐도 김일성 김정일 역할은 하나도 없는 그냥 사랑 이야기였는데 이걸 보고 죽었다고 생각했죠. 다 한 3일을 봤는데 아버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어디 밖에 나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딱 걸고 끝까지 보고 아버님이 수고했는데 아버님도 같이 막 우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봤는데 아빠가 야 한국 드라마 야 너무 재밌다 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걸 어디서 빌려오시냐면 이제 보이지동원한테서 빌려온 거예요. 네, 이제 북한 간부들은 더불어서 살고 있어요. 네, 부정부패 천국이에요. 서로 그렇게 윈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이건 너무 재밌다. 이 남조선 아이들이 영화 하나만 잘 만들네. 그러시면서 저보고 영화 보고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러죠. 아빠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났으면 오프카에 하이힐을 신고 재벌 삼촌한테서 다이아몬드 받으면 결혼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막 웃으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거 한국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빠 근데 나 질문 있어. 한국은 헐벗고 군주했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침범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맨날 때려가지고 일하면서 계속 때린다는 게 우리 일제 식민지를 북한에서 한국에서 39년을 우리가 겪었잖아요.